하브릴 시참은 매주 할 거고요. 제가 공지도 써놨지만 예약을 받으면은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이 잠깐 왔다가 아다리 걸려가지고 깨고 다른 방송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? 오히려 방송 계속 보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면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받아서 모시고 갑니다.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내 캐릭이 좀 약할 때는 내가 하브 시참을 좀 안 했거든요? 내 캐릭이 세져가지고 이제 할만할 것 같아. 야, 방송에 후원하고 예약할 것 같으면 수박 그냥 골드를 사서 버스를 타세요. 그러면 더 편해. 보자. 파티가 이거 시너지가 그냥 저세상이네요. 아, 들리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어서 들어오시고요. 방송 꺼도 되죠? 네네네. 방송 끄시고요. 그 방송은 아예 나가지 말고 음소거만 하세요. 그 바지 시청자 필요하니까. 아, 예. 네, 오케이. 한 번도 안 깨보신 건가요? 네, 한 번도 안 깨봤습니다. 네, 한 번도 안 깨봤습니다. 아, 떨린다. 편하게 하시고요. 제발 긴장하지 마세요. 긴장만 안 하면 깨.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채팅창으로 훈수하실 분들은 본인 닉네임 까고 훈수하세요. 그럼 인정이에요. 가시죠.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. 오케이 오케이. 3칸은 같이 가서 쳐주세요. 왼쪽 먼저. 왼쪽 뭐 잘해주시고 여기 끝. 1카 끝. 아래 위에 2카 쳤음. 가운데 무력 성공. 마지막 3카 위에도 도와줘야 돼요. 오케이. 그쪽 드립을 현표님 해주세요. 현표님이 제가 딜을 많이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애초에 졸라 세네 파티가. 오케이 굿. 내가 봤을 때 여기 파티 2시간이면 깨겠다. 님들 이거 다 몽군이세요? 네. 몽군 아니신 분 있나? 오늘 깨면 몽군이에요? 5,6 반문 트라이팟은 이 정도 숙련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함. 그러니까 노말은 노말대로 연습하고 하드 깰 것 같으면 적어도 노말 패턴에는 안 죽어야 되거든? 그러면은 정말 금방 깨. 평소에 방송 보면서 훈수만 졸라 놓다가 이제 훈수 받으러 오니까 다들 기분이 어떠십니까? 훈수 안 뒀습니다. 아 예예. 예. 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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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존하면은 1인분 다 하는 거임. 끝까지 딜. 웬만한 숙련법보다 빠르거든요. 어이구 죽어버린. 시계 확인. 몇 시 죽었어요? 7시 죽었어요. 리리리. 리리리리. 이 다음이 문제네. 하나, 노매 12시 됐어. 그럼 이 팜의 시간도 번 거고. 아, 저 한 번 더 떠서 해야 되는데. 방금 쓰고 일어났는데. 아이고. 리. 안 돼. 다시. 네. 오케이 다시. 어째 점점 클리어. 이거 제 시작이 좀 앞으로 가네요. 큰일 났네. 이러다가 문양 실수는 진짜 뒤질 줄 아세요? 문양만 안 나면 돼. 어? 시작, 어? 시작됐다. 배템 체크 바로 갈게요. 각성약 쿨은 왔나? 이제 최악이 각성과 쿨 점료 소리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클리어랑 거리가 멀어지거든? 어. 시너지는 좀 보고 받아야 되나? 시너지 캡 멸망 파티. 충모닉의 유산 스카의 대원의 창술 셋이야, 이거. 근데 지금 여기 파티도 마찬가지지만 안 죽으면 딜 남아요. 아, 이 조합으로도 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분들은 다른 조합이었으면 더 쉽게 깼을 듯? 사실 여기가 관건이거든. 여기가 사실 7줄보다 더 어려운 거 같아. 나 화 안 나는데. 야 보통 그러면 인벤 학원파 선생님은 그냥 뭐 술 마신 것처럼 24시간 웃으면서 해요? 막 하 또 뒤지셨네요. 아 뒤질만 하셨네요 막 이러면서.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. 그러니까 막 한 분이 계속 실수를 하는 게 없잖아. 돌아가면서 실수가 나니까. 근데 이제 돌아가서 실수 나다가 하필 내 타이밍에 갑자기 그만 죽으세요 하면 존나 짜증난단 말이야? 바드님이 던져주세요. 바드님이. 네 제가 던질게요. 네. 피해야 돼? 저는 지워졌어요. 들어가서 저기 좀 깨주세요. 이거 나는 저는 들어갈 수 있어도 그냥 안 들어가고 보스 딜 좀 할게요. 그게 낫겠다. 지금 이 패턴 끝나고부터 메테오도 같이 생각해야 돼. 메테오 11, 12입니다 지금. 네. 11. 11, 11, 6이에요. 11, 11, 6. 곧 나오거든요. 이거 그냥 중간에서 대기하자. 가운데로 오세요. 그 어중간하게 그렇게 딜하면 안 돼. 11, 11, 6.
아래로. 11 깨져요? 11 깨져요? 지금 패턴 끝나고 나올 거야. 이거 놈에 나오면 같이 갈 거예요. 같이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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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한 명 안 됐다. 이거 잘 봐. 내려가요 나머지. 나이스. 엇가. 죽으면 안 돼요. 시정에 손 올리세요. 오케이. 아이 까비. 살았나? 살았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진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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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칠. 둘둘 찢어지면 돼요. 그냥 둘둘. 상관없으니까 둘둘. 오 가시면 돼요. 오케이. 무지성 딜 넣으세요. 계속 딜 컷 없어요 이제. 핑 하나 찍어줘야죠.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. 엉긴 듯하네요. 11, 11, 네, 6. 이게 안 되네. 까비 까비. 딜해요. 지금 딜 타임이니까. 이렇게 봤으면은 이득을 봐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서 딜 최대한 하고. 자, 내부는 마이크 적극적으로 쓰세요. 네. 혹시 들어갈 때 콜 좀 해주세요. 네. 오케이 오케이 같이. 네. 네. 3시 오세요. 저 먹었어요. 60분 한번 오세요. 아, 창설님 맞네. 6시 무력이에요. 6시 무력. 피하세요. 피하세요. 시장 나이스 판단. 7 7 11 7 7 12 1 거짓 거짓 진실. 그 나올 때 조심해요. 깨져요. 7 7 깨집니다. 7 깨져요. 오케이. 자, 지금 본인 카운터 자신 있는 사람 닉네임 딜러라고요. 카운터 잘 쳐요. 태연, 태연 잘 쳐요. 태연 1시, 빛현포 5시, 나도 딜러라고 7시. 말해주세요. 네. 님들 시정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. 11시 먼저. 그 불봉이요. 멍청바드님이 서폿 봐주세요. 다 딜 멈춰요. 카운터만 쳐요. 1시, 스탑이요. 스탑, 스탑, 스탑. 현피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. 시정. 다시.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서 평타로 잡으세요. 평타로 머리를. 죽은 건 없죠? 못 맞춘 건 괜찮아요. 11시부터 고! 딜 하지 마요. 두 방 들어갔어요. 할 수 있거든요 아직? 현표님 자리 내가 백업 갈게. 지금 님들 스킬 한 사이클 돌리고 본인 카운터 치러 가면 돼요. 근데? 사이클 돌리다가? 카운터 스킬 쓰면 안 돼. 가 5시. 5시 오지 마요. 내가 칠게요 현패님. 네. 현패님 저거 쳐야 돼. 그렇게 가까이 붙지 말고 보고 시정 써요. 나이스. 너무 떨리는데. 아 떨지 마요. 떨지 마. 존나 쉬운 거야. 존나 쉬운 거야. 존나 쉬운 거임. 님들 시정 있어요. 까먹지 마. 어까. 카운터. 안양대연. 안양대연 몇 시? 1시 쪽. 1시 쪽. 1시? 오케이. 1시 제가 볼게요. 11시 두 개였어. 이거 맞춰야 돼? 가운데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와봐요. 맵에 보면 동그라미 있지. 됐어? 하나씩 먹어. 이게 이 바닥에 문양 있잖아. 동그란 문양. 요거 각성기 남은 사람 있나? 저 있어요. 오케이. 이따가 구슬 주변에 나온. 아, 없어, 없어, 없어. 아, 없네요. 이거 내가 해볼게요, 그러면은. 밑에 구슬 좀 쳐주세요. 네. 밑에 구슬 쳐야지 보스를 치는 게 아니라. 수고하셨습니다. 와 깼다. 와 고생하셨다. 대박. 와 7줄 처음 왔는데 바로 깨버리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굿! 아유 네, 고생들 하셨습니다. 다행이다 빨리 깨서. 아 감사합니다. 아, 야, 아닙니다 아닙니다. 일단 님들 갔을 때 카운터 칠 때 긴장해서 그런 건 아는데 딱 날아오면 카운터 치고 이제 본인한테 머리 앞에 파란색이 있잖아요. 보스를 보고 그냥 평타인데 딱 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본인 발바닥에 뭐 생기잖아요? 시정 쓰시던가 아니면은 전용세 따버리세요. 잠깐 디코 해산 하기 전에 여기서 최고령자가 몇 살이에요 지금? 본인이 최고령자 같다. 빨리 40대고 대원 44. 한 명 더 있잖아요 40대 지금. 저도 83년생 나은이. 아 그래요? 이야. 야 그럼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? 저 25. 와 씨래. 25 성클했어요? 네 성클했어요. 아 오케이 굿.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디콘 해산해볼게요. 예예 고생들 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